안녕하십니까. 예.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 연구원 최윤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물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최초의 소총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대한이소총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대한이소총 같은 경우는 1952년부터 제작이 된 걸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이소총이 이제 개발되게 된 배경에는 바로 6.25전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군으로부터 국군은 M1 게런드 소총하고 M1 M2 카빈 소총 같은 여러 총기들을 공여는 받게 됐는데, 이 총기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무상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공여된 소총들을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대한이소총을 제작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이소총 같은 경우는 현재 1호부터 8호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제 4호하고 6호, 7호까지는 공개가 되었고요. 1, 2호는 해외에 추정되는 제품 딱 한정이 있고, 8호는 사진상으로만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총기는 대한이소총 4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52년 5월에 제작된 총기인데요. 예, 먼저 전체적으로 앞부분을 보시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한반도에서 사용이 되었던 일본의 구구식 소총을 좀 많이 닮았습니다. 가늠쇠 부분부터 총구 부분, 그리고 앞에 손, 그 총열 덮개 부분까지는 바로 구구식 소총인데요. 지금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M1 게런드 소총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머리판 부분도 당연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해외 볼텍션 소총들하고 비슷한데, 이 꺾여 있는 부분이나 형태 같은 경우는 M1 게런드 소총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전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엔필드 M1917 소총을 많이 참고를 한 형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현재 공이 부분 조립체가 망실이 됐지만 공이를 회전시켜서 조립하는 방법 역시 엔필드 1917 소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해외 여러 가지 소총들을 참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총열이나 이제 목재 부분, 그리고 내부 구조, 그리고 방아쇠 부분 등은 참고하였으면서도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보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 여러 해외 소총들을 참고를 하되 그 당시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한이소총의 경우는 특징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볼텍션 소총들이 5발 싱글 컬럼 방식의 5연발 스트리퍼 클립을 써서 장전한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에는 M1 게런드 소총이 이제 보급이 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탄 보급의 원활을 위해서 이렇게 M1 게런드에 사용되었던 8연발 엠블로 클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총 부분에 클립을 밀어넣게 되면 이제 사탄이 완료가 된 겁니다. M1 게런드 같은 경우는 반자동 총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격을 했을 경우에 클립이 자동으로 배출되지만, 이 총의 경우는 그 당시 이제 기술력의 한계로 수동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빼게 되려면 수동으로 빼줘야 되는데, 바로 반대편에 이렇게 이젝터라는 부속에 멈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립이 수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신기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M1 게런드 탄과 그리고 클립을 그대로 사용해서 보급의 일원화를 추구도 했지만, 볼텍션 소총 중에서 이렇게 8연발이 들어가는 엠블로 클립을 사용하는 사례는 이 대한이소총이 유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때 일본 군수 물품을 제작했던 사람들 대거 모아서 이렇게 무기들을 개발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아쉽게도 그 뒤에 남겨진 이제 공작 기계들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속들을 수가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조립해보고 안 되면 또 갈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한땀한땀 그렇게 제작을 한 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놀랐던 부분은 바로 총열입니다. 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조강으로 열처리까지 해서 굉장히 단단한 강철재입니다. 총기에서 총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총열 길이도 이게 M1 게런드나 아니면 38이나 구구식 소총에 비해서도 좀 많이 짧거든요. 그래서 총열 자체는 완전히 뜯어서 봤을 때 이것까지 독자 제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총기 상단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당시 태극문이 각인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의미하는 태극 각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한자로 사호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총의 이제 호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총이 시제품 중에서 네 번째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측면을 보면은 이제 이 총기가 제작된 연도하고 1년번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4285610이라고 써 있는데요. 4285는 단기입니다. 이걸 이제 서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952년이 되고요. 따라서 이 총은 1952년 6월 10일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0059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59번째로 제작된 총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 4호가 59번 구정까지 생산이 됐다는 게 아니라 1호부터 그 뒤에까지 시제품들 1년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대한시소 총 사료가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제 제작했던 시기인 1952년 10월 14일자인가 그렇게 동아일보 기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짤막하게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산에 위치한 육군 제1조병창에서 개발한 시제 총기인 대한시소 총 1호와 6호의 시험사격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부 관람객들도 같이 참여를 하였다. 그 결과 모두 성공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호평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료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육군 제1조병창에서 제작됐다고 그렇게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제1조병창이 바로 그 당시에는 대한금속공사라고 하는 일종의 주물공장이었거든요. 이 주물공장이 1951년 10월에 방화로 전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총은 52년에 나오게 된 거죠. 그 51년에 전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 총을 못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기간에 여러 미군정의 도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국군 제1조병창을 다시 복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회차 국군 제1조병창이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대한시소 총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나 이런 기본적인 툴도 없었지만 재료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었지만 예,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시제소총 그리고 조병을 이루겠다는 예, 일념 하나로 이렇게 완성된 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한민국 소화기 개발사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M16까지 계속 수입해서 썼다가 197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양산을 한 건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대한민국의 소화기의 자주조병 역사는 1980년대 K1, K2 소총 나올 때라고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막 소화기 개발에 뒤쳐졌다 이런 식으로 좀 단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단순하게 미국으로부터 주는 무기에만 안주했었고 개발을 소홀히 했다면은 아마 지금의 K-방산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미숙하지만 이런 독자적인 시제무기 개발 연구 등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무기체계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됩니다.